네, 원클래식 현장에 나와 있는 투포입니다. 아, 오늘 보디빌딩 오버럴 주인공 오인근 선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아, 먼저 오인근 선수님, 뭐 이런 말이 어쩌면은 같이 시합을 뛴 선수들한테 조금은 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메인 시합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그렇죠. 예, 네, 몬스터짐이시고 네. 몬스터짐이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아, 전략상 지금 원클래식을 원래 기존에 뛰기로 되어 있으셨는지.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민을 한 게 몬짐 전에 이제 네. 퀄리파이어를 이제 리저널을 뛸지 예, 예. 이제 원클래식을 뛸지 결정하다가 이제 사실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갈 것 같아서 다이어트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원클래식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도 그럼 내가 이걸로 결정을 해서 뛰자 같이 재밌게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이제 뛰게 된 거죠. 또 제자분이 네네. 이제 입상을 하지 않았나요? 네, 그렇죠. 그 체급전에서 네. 오버럴전에서 하는 모습 보고 네네네. 아 진짜 저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거라서 네네네. 진짜 대단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 혹시 뭐 기타도 다른 전략들이 있으신지?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원래는 이제 항상 무탄하고 이제 뭐 약간 밴딩도 하고 로딩도 하는데 지금 밴딩하고 로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, 와서 수분주도 네. 지금 요번 오늘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땀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. 네, 네. 시합장이 좀 덥기도 했지만 예,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컨디션을 더 만드는 걸로 해서 예.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. 아,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, 몬스터짐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인근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